안녕하세요. 작업을 끝낸 문증입니다. 일단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앞에서 설명을 안 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다 찍었었는데 날아간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지금 작업 다 하고 나서 다시 재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컴퓨터 먼저 켜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LED가 기본적으로는 윈도우가 켜지고 이후부터만 세팅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세팅 그대로 작동이 되고요. 윈도우가 켜지고 프로그램이 켜지면 그래픽카드 LED가 꺼집니다. 그게 이 서멀테이크 펜 작동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서멀테이크 그 펜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켜지면 그래픽카드에 달린 이 LED가 꺼져요. 근데 지금 다시 켜졌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PTRG 플러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제 MSI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미스틱 라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이거는 일단 자동적으로 안 켜져요. 이렇게 막 프로그램 딱 하고 이렇게 뜨지가 않습니다.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도 안 떠 있어요. 뭐 이제 백그라운드로 켜지겠죠? 근데 저 프로그램을 깔면 윈도우가 켜질 때 서멀테이크 프로그램이 켜지면서 그래픽카드의 LED가 꺼지고 저게 백그라운드로 다시 켜지면서 이 그래픽카드의 LED가 켜지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에는 기본 프로그램들 빼고는 아무것도 안 깔고 싶거든요? 근데 서멀테이크의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전용 프로그램을 안 깔아주시면 설정해놨던 이런 LED 값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깔아서 써야 됩니다. 강제예요. 그리고 이 크라켄 펌프 같은 경우도 전용 프로그램을 안 까시면 이 NGXD에 돌아가는 것도 하얀색으로 아예 고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인 사일런트 세팅으로 기본 펌프 속도가 한 2000rpm 정도 수준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설정을 하기 위해서 NGXD에 이런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도 좀 말 많은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줘야 펌프 속도를 이렇게 뭐 최고 속도로 고정을 시키든지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LED 세팅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 인포 있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인데 이거가 안 켜져요. 에러가 뜨면서.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안 켜지냐면 아까 서멀테이크 이 프로그램 때문에 안 켜집니다. 그래서 이 서멀테이크 프로그램을 끄시면 이걸 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걸 끄는 순간 LED는 기본 설정으로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서멀테이크 저 세팅과 이 하드웨어 인포를 어떻게 같이 쓰느냐? 하드웨어 인포를 먼저 킨 다음에 서멀테이크 이 프로그램을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둘 다 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아무튼 그거 말고 크라켄 같은 경우는 펌프 속도가 최고 속도라면 여기 표시되는 건 2800rpm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온도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근데 펌프 RPM 잘 보고 계세요. 여기 캠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키면 이 펌프 RPM이 기본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펌프 속도를 자기가 원하는 세팅으로 쓰시려면 저 캠이라는 프로그램도 켜고 쓰셔야 되고요. 서멀테이크 펜 RGB 세팅도 저 서멀테이크 프로그램을 켜놓고 쓰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또 꺼졌죠? 이게 또 왜 꺼졌냐면 서멀테이크 프로그램을 껐다 켜서 이게 꺼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안 켜지냐면 미스틱 라이트는 처음 부팅됐을 때 그것만 해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다시 미스틱 라이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켠다고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로 적용하면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뭐 아무 세팅 적용시키면 다시 원래 레인보우 세팅으로 적용이 돼서 켜지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켜놓고 사용하시려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니까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쁘지만 좀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이런 세팅적인 단점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작업한 거 알려드리면 네, 오버클럭은 코어 클럭 49배수에 캐시 배수는 44배수로 진행을 했고요. 전압은 1.28V의 LLC5로 안정화를 받습니다. 링스 20회를 통과를 했고요. 램 오버클럭은 4000에 17, 19, 38에 TRFC 값은 수동으로 안 잡아서 700으로 안정화가 됐습니다. 링스 돌렸을 때 최고 온도는 93도가 나왔고요. 근데 저거 말고 이제 0.02V CPU 전압을 더 인가를 해가지고 1.3V로도 안정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제가 왜 1.28V에 안정화를 봤는데 1.3V까지 올려서 한 번 더 안정화를 했냐면 CPU의 수율인 실온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안정화를 봤는데 만일에 코아님 집 온도가 더 높아가지고 실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0.02V까지 더 추가로 인가를 해서 안정을 한 번 더 본 겁니다. 아무튼 CP5번은 이렇게 두 번 테스트해서 값을 남겨뒀고요. 램 오버클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어뒀는데 안정화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TM5 어드밴스드 4 버전을 이용해서 10회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32GB의 더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1시간 43분이나 걸렸어요. 거의 16GB로 테스트했을 때 20회 수준의 시간이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통과는 했고요. 실사 테스트도 몇 번 진행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TRFC 값을 왜 700으로 아니 B다이면 한 300 정도까지는 수동으로 내려서 안정화를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램 오버클럭을 램 여러 종류로 진짜 많이 해봤는데 TRFC 값은 쪼우더라도 성능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안정성에 영향을 꽤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오토로 놔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재엽님 컴퓨터도 작업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TRFC 값을 700으로도 안정화를 한번 보고 400으로도 해서 한 번 더 안정화를 봤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TM5 돌린 것만 알려드렸었는데 HCI 맨 테스트하고 프라임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추가로 더 돌렸었거든요. 근데 에러가 하나도 안 뜨고 정말 잘 돌아갔었는데 김재현님이 사용하면서 방송하고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 유튜브 영상 봤다가 다른 거 봤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갑자기 인터넷 창이 한 몇 초 정도 딱 멈춰요. 근데 제가 TRFC 값을 오토로 풀어주고 700 그대로 다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정화 프로그램들을 다 통과하더라도 실사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다른 분들 컴퓨터 작업해줄 땐 TRFC 값을 아예 안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1프레임이라도 올리고 싶으면 TRFC 값을 수동으로 잡는 게 맞는데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프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이나 기타 컴퓨터 사용하는데 문제 안 생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전에는 1프레임도 소중해가지고 TRFC 막 200대까지 땡겨서 쓰고 막 진짜 램오버 조금이라도 다 하려고 막 쿨링 뭐 별거 다 해봤었는데 방송하는 사람한테는 안정성이 최고로 중요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너무 쓸모없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컴퓨터 보시면 뭔가 신기한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워터블럭이 요렇게 설치가 돼 있죠. 이거를 왜 이렇게 설치를 했냐면 금방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스를 이쪽에 설치했을 때는 램이랑 간섭이 있었고요. 이게 호스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 USB 케이블이 장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하면 좀 더러웠고 오른쪽으로 하면 뭐 이쪽에 설치했을 때는 케이블이 짧아가지고 설치가 불가능했고 이쪽에 했을 때도 좀 호스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이 케이블도 설치하고 호스도 간섭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었고요. NGXT가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근데 APX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막시무스하고 APX 로고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깔맞춤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이 각도보다는 이 각도가 약간 누워있긴 한데 이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조립할 때는 이렇게 설치를 안 했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오버시스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에이펙스하고 크라켄을 작업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저도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써멀그리스 뭐 썼는지 궁금하실 분들 있을 텐데 제가 항상 쓰는 성린 XTC4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 써멀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작업하면서 RGB를 계속 봐가지고 저는 RGB 펜을 더 이상 보기가 싫네요. 그냥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브라보텍 920T 공식 스펙상으로는 이 그래픽카드에서 요 케이블까지의 전체 길이가 140mm만 안 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바짝 조여도 136mm예요. 그런데도 유리에 진짜 살짝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설치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이 길이가 많이 좁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지금 코어님 설치한 거는 여기 약간 닿긴 하지만 그래픽카드 슬롯에는 문제 있을 정도로 막 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뭐 나중에 진짜 사용하다가 정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라이저 카드를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단에 캡처보드 장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랑 오버클럭 한 건 전부 다 봤으니까 이제 뒷판을 봐야겠죠. 아, 뒷판을 열기 전에 이 케이스의 단점 중에 하나, 이거는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네, 원래라면 여기 후면을 보시면 파워 뒷판 구멍 뚫어 놓은 게 요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요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선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나중에 개선이 된다면 뒷판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뒷판을 맨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케이스 가격이 7만원도 안 하니까요. 여튼 뒷판 보시면 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선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이상은 제 한계라서 더 이상 하지 못했고요. 펜 컨트롤러는 두 개 겹쳐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두 개 사이에는 양면 테이프를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전 영상에서 그 USB 포트 개수가 두 개밖에 없어서 워터블럭에 USB를 장착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NGXT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모델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샀는데 USB 허브입니다. 하나를 꼽아가지고 세 개로 분리를 시켜주고요. 본체 내부에서도 USB 꼽을 일이 있으면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꼽을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추가로 장착을 해놨고, 나중에 추가로 하나 더 달 일이 있으면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가 자석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갖다 넣으시면 그냥 안쪽에 대충 달라붙고요. 여기 선정리는 네, 포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펜을 깠을 때 선 길다고 칭찬을 했었잖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과하게 깁니다. 그래서 선정리하는데 진짜 개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짧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호아님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